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이민호입니다. 네, 선생님들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아주 네. 코로나 저뭐 잠잠해질 이렇게 안 보입니다. 네. 네, 다행히 오늘 날짜로 확진자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2,000명대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무시무시합니다, 요즘. 네, 아니 저희는 다 백신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 무더위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예. 네. 오늘은 미국 문학 단편 소설, 아니, 미국 단편 소설 단방의 네.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스티븐 크레인의 네. 소형 보트. 네, 스티븐 크레인의 네. 오픈보트, 소형보트입니다. 네, 더 네. 오픈 보트인데요. 네. 이더 오픈 보트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난파선, 네. 뭐 구명정, 네. 구명선, 네. 그리고 무갑판선. 네. 갑판이 없는 잘 쓰지 않는 말 같은데. 네, 네. 무갑판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소형 보트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다양한 언어로 네.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네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읽었을 때 네. 구명선인 것 같아요. 네, 네. 구명선이 더, 구명정하면 조그만한 보트니까,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물렁물렁한 재질의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단단한 구명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렇다면, 오늘 이제 진행하게 될 스티븐 크레인. 작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실은 저이 소형보트를 읽기 전에는 몰랐어요. 스티븐 크레인이라는 작가가 있는지. 네, 스티븐 크레인은 아마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멜빌이나 에드가 앨런 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덜 알려진 작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영문학 시간에는 근데 이제 아마 다 배우는 작가고, 역시 지난 시간에 멜빌이나 에드가 앨런 포가 뭐 영문학도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영미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배우는 이런 작가인 것처럼 이 스티븐 크레인도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미국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작가입니다. 1871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사망하셨습니다. 1900년. 네, 좀 요절하셨죠. 네, 네. 나이 이제 서른도 안 돼서 이제 요절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교민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뉴저지주 뉴요크 출생입니다. 감리교 목사의 14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네, 뭐 이때는 뭐 애를 워낙에 많이 낳으니까요. 14번째. 네. 네. 뭐 성경에 나오는 네. 말 같습니다. 일찍이 신문 기자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의 좀 밑바닥 또 이제 하층민들을 또 많이 접했겠죠. 또이 당시 1800년대 후반이면 이제 미국도 산업화를 하면서 제국주의의 길을 이제 모색하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은 좀 있었지만 그 구조적으로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하면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아마 이제 작가로서 또 기자로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스티븐 크레인 하면은 두 가지 작품이 되게 유명합니다. 하나가 이제 거리의 여자 매기 그리고 이제 붉은 무공 훈장인데요. 이 거리의 여자 매기, A Girl of the Streets 이게 이제 이 작가의 이제 거의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거리의 여자 그러니까 이제 하층민이죠. 뉴욕 슬럼가의 한이 맥이라는 소녀의 짧고 비참한 생애를 다룬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최초의 자연주의 작품으로 이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연주의가 뭔가요? 대표님. 네, 자연주의라 제가 이제 컨닝에서 낭만주의에 반대하는 문학 네. 사조이고요. 네, 사실주의의 파생물. 네. 이면 이제 19세기 프랑스 등에서 이제 두드러진 문학 운동이었는데 이 자연주의 작가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이제 많은 네.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유전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그 주의이고 그
자연, 그러니까 자연주의라고 해서 자연을 막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묘사하거나 자연을 칭송하거나 자연의 뭐 비정함을 막 이렇게 토로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주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네. 예, 문학 사조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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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리얼리즘이랑 좀 혼용되는 네. 용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미국만 안에 있던 문학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제 자연주의 이 작품으로 이제 스티븐 크레인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거리의 여자 매기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도시 하층민의 삶을 이제 리얼하게 그렸다 뭐 이런 면에서 자연주의 작품인데,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스티븐 크레인의 이 자연주의 이 계열의 요 풍은 조금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붉은 무공 훈장, 1894년에 붉은 무공 훈장 The Red Badge of Courage를 이제 발표하는데, 이게 이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대표작이고 네. 역시 우리가 이제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걸 학교에서 배우듯이 미국 사람들도 이 작품은 거의 이제 필수로 접하는 작품인데, 근데 이제 그 스티븐 크레인이 24살 때 네. 예, 썼던 네. 작품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전쟁의 참혹함 뭐 이런 걸 다루었는데 24살에 그런 것들을 그러한 걸작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네네.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우리가 요졸한 작가들에게서 항상 느끼는 거죠. 네. 네. 서른도 채 되기 전에 이제 전 24살 때 네, 군대에 네, 있었군요. 네. 네. 군대에 있었다는 점에서 똑같네요. 네, 아무튼 네. 이 붉은 무공 훈장은 이제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이제 뭐 전쟁, 뭐 군대 이런 걸 다룬 건데 낭만주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전쟁의 참상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 붉은 무공 훈장은 제가 원어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작품들을 했고요. 오늘 다룰 소용부트 같은 단편들도 남겼고, 이 스티븐 크레인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자연주의 작가나 자연주의 작품을 쓰는 이런 작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의 글의 특징은 자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해 주셨지만 그 리얼하게 이제 쓰는 그 자연과 그 인간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배경이 철저하게 인간에게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네. 결국에는 기댈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인간을 핍박하지도 않지만 그냥 아무것도 네. 하지 않는 네, 네.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장경열 서울대 명예 교수님께서 쓴 서평을 찾게 됐는데요. 그 서평의 제목이 다만 철저하게 무관심할 뿐인 자연의 여신 앞에서예요. 네. 이 소용보트에 관한 서평이셨어요. 네, 거기에 이 소설은 자연이란 인간에게 잔인하지도 자비롭지도 않으며 그를 배반하거나 그의 앞에서 현자인 척하지도 않은 채 다만 무관심한 존재.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소용보트를 읽으면서 그 자연이 주는 이미지들이 이 장경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 공감이 됐어요. 장경열 교수님께 네. 이 소용보트를 이제 언급한 여러 분들이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은 일단 네.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제가 대학에서 이제 들었던 거와 좀 가장 이제 결이 비슷한 게 또 장경열 교수님 요 네. 말씀하신 인용해 주신 그 네. 말씀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티븐 크레인의 이 자연주의는 확실히 이 자연이 인간에 굉장히 무관심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게 현대의 헤밍웨이를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로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미국 문학의 어떤 자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잃어버린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서, 이 잃어버린 세대들 시기에 미국 문학은 확실히 시니컬하고 좀 냉소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들의 미국 현대 모더니즘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할 스티븐 크레인의 소형보트의 네. 이제 대강의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토리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트 안에 탄네 명의 이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남으려고 사투를 벌이는가, 자연, 파도와 어떻게 이제 사투를 벌이는가, 그에 대한 관련인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성의하니까 이 책에 이제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네. 이 소형보트는 스크리브너즈 매거진 1897년 5호로에 발표되었고, 첫 단편집 소형보트와 그 밖의 이야기들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크레인이 최고의 단편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그가 뉴욕의 한 신문사 특파원 자격으로 스페인 식민 지배에 대한 쿠바의 반란을 취재하러 가기 위해 코모도호를 탔다가 30시간 동안 표류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요. 선장, 요리사, 기관사, 특파원, 크레인 자신을 모델로 한그 특파원. 이 코모도의 파선 후에 갑판도 없는 소형보트에 몸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엄청난 파도를 헤치며 해안 가까이까지 나아가지만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연의 뜻을 해석하기 힘들듯이 해안가의 사람들은 그들이 난파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배를 버리고 해안의 거센 파도를 뚫고 헤엄쳐 상륙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크레인은 이 작품에서 손쉬운 도덕이나 감상 따위를 덧붙이지 않고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들의 처연한 모습, 자연의 파괴적인 힘과 아름다움, 인간에 대한 자연의 근본적인 무관심, 그리고 미약하지만 소중한 인간들의 우애를 군더더기 없이 그려냈다라고 이제 여기 앞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네, 책의 네. 요약본을 저희가 참조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플롯도 없고 반전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 다예요. 그 소형 보트 안에 어떻게 보면 보트 피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게 뒤집어지지 않고 네. 그 해안에 무사히 상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 노를 젓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한 보트니까 그 노를 이렇게 교대를 해가면서 저어야 되는데, 교대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묘사들, 그리고 그 으르렁거리는 파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묘사들이 많은데, 플롯도 뭐 크게, 스토리도 크게 없지만 참 재밌게 잘 읽히는 책이었어요. 네. 요게 이제, 내용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특별한 뭐 사건이라는 것도, 또 반전도 없고, 그냥 구명선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 벌이는 사투 내용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소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스티븐 크레인을 관통하는 이 사람의 어떤 자연주의적인 모습을 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경렬 교수님의 그 글을 인용했지만 결국에는 읽다 보면 그 인간들을 현재 바다에 지금 표류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 주인공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그리고 그 배경이 철저하게 진짜로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이런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런 좀 오래된 이런 주제가 아니고 그 현대 소설의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명의 또는 정해진 어떤 뭐 미래에 이렇게 그냥 본인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이제 본인의 욕망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 되진 않아요. 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만약 여신이, 이제 자연의 바다의 여신이겠죠? 여신이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기로 했으면 왜 초장에 죽여주지 않고 이 모든 고생을 다 겪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 모든 일이 어처구니가 없어. 하지만 아니야. 여신이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일 리가 없어. 감히 빠뜨려 죽이진 못해. 그럴 리가 없어. 이 모든 고생을 겪게 한 후에 그럴 순 없지. 라고 막, 이제 막, 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했겠지만,
사실은 여신은 이 바다의 여신, 자연의 여신 얘네들이 고생을 하건 말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보트에 타고 있는 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나는 이렇게 빠져 죽을 리가 없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파도가 몰아치는 것, 바람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없이 몰아치거든요.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스티븐 크레인의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모든 소설이 사실은 처음에 이 배경 묘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제시를 하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연주의 작가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궤를 관통하는 게 장경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자연이 굉장히 철저히 인간 개인에게 무관심하다. 그런 거를 이제 첫 문단, 첫 문장에서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티븐 크레인 작품은 요 소용고토도 그렇지만은, 불공무공 훈장도 그렇고, 이 스티븐 크레인의 어떤 작품을 좀 제대로 좀 느끼시기 위해서는, 이 영어 원문의 첫 문단, 첫 문장을 딱 집중하시면 이미 그첫 문단에 작품 전체의 주제를 이 사람이 다 이미 깔아놨어요. 소용보트 이제 번역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시작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하늘의 빛깔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은 수평선을 응시했고 그들을 향해 휘몰아치는 파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파도는 하얀 거품이 있는 꼭대기 부분을 제외하면 슬레이트빛이었고, 그 남자들 모두는 바다의 빛깔들을 알고 있었다. 자, 영어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None of them knew the color of the sky. 그러니까 아무도 하늘의 색깔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Their eyes glanced level and were fastened upon the waves that swept toward them. 자, 이 파도를 묘사한 게 the waves that swept toward them인데, 우리 이제 묘사에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휘몰아치는 파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도 뭐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또 영어 원문에는 swept라고 했으니까 확다 쓸어버린다는 거거든요. sweep 네. 그러면 파도가 지금 얘네들을 다싹 쓸어갈 수도 있는 파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얼전트한 이런 느낌인데, 위급한 상황. 네. 그런데 되게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These waves were of the hue of slate, save for the tops, which were of foam white, and all of men knew the colors of the sea. 그러니까 맨 앞에서는, 하늘의 네, 빛깔을. 그러니까 the color of the sky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히려 반대로 the color of the sea는 지금 모두들 인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역시 지금 이 자연이 괴리감이 좀 느낀다라는 것도 되고, 결국에는 이제 고전적인 어떤 일치된 느낌으로서 인간에게 계속 일관되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수 없다. 이런 그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죠. 역시 스티븐 크레인의 이제 소설이 도입부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티븐 크레인의 가장 히트작이자 스티븐 크레인을 대표하는 작품이 불공무공 훈장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터를 다룬 건데, 사실은 불공무공 훈장 하면은 이게 훈장이고 커리지 한것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쵸, 사실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봤자 뭐해. 그러니까 이 맞아. 작품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병사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가 나오거든요. 예. 원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불공무공 훈장. 역시 소설 맨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전쟁터를 이제 묘사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The cold passed reluctantly from the earth, and the retiring folks revealed an army stretched out on the hill resting. 자, The cold passed reluctantly. 그러니까 reluctantly가 머뭇머뭇거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터에 지금 추위가 머뭇거리면서 지금 네, 지나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더 웃겨요. 안개가 꼈는데 retir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얼마나 굉장히 피곤했으면. 무기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터가 제목이 불공무공 훈장이니까 으쌰으쌰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내가 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그냥 영웅적인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피곤하고 그냥 귀찮고 그냥 아 이걸 왜 하지? 라는 게 이 배경 묘사에서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릴럭턴트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개가 꼈는데 리타이어링 하다. 그래서 안개가 딱 거쳐요. 그래서 fog or reveal. 그러니까 리빌이 드러낸다는 거니까 안개가 다 거치고서 안개 뒤에 이제 군인들이 나오는데 그 군인들의 묘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The retiring fog reveal an army stretched out on the hills resting. 그러니까 resting이라고 나오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죠. 널브러져 있는 상태고 자 어쨌든 이제 안개가 거치면서 이 병사들도 참호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As the landscape changed from brown to green. 그러니까 굉장히 브라운 상태에서 어쨌든 그린으로 갔어요. 네, 그 랜드스케이프가. 네. 네. The army awakened and began to tremble with eagerness at the noise of rumors. 자, eagerness. 뭔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아, 이제 해볼까라고 하는데 열정을 갖는 게 뭐에 열정을 갖냐면 at the noise of rumors. 그러니까 뭔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자 뭐 어떤 영광 승리를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분위기가 아니고 루머 때문에 야 언제 끝난대 어떻게 된대 오늘 밥은 뭐가 나온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에서의 군인들이 갖는 이런 비장함과는 거리가 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은 이제 스티븐 크레인의 단편 서형보트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저는 이제 좀 요즘 바빠가지고 어제 저녁에서야 이 책을 읽었어요. 네네. 네, 네, 네. 급하게 막 숙제하는 네, 듯이 네, 네. 했는데 역시 좋았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네, 선생님들께서도 이 스티븐 크레인의 단편 소형보트를 한번 접해보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읽어도 전혀 한 몇 년 전에, 아니 올해 발표되었다고 해도 믿어질 만큼 네. 예, 세련된 문장들, 내용들, 메시지, 그리고 물론 번역이 잘 돼서. 네, 번역이 워낙에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